서두르네. 전에 덮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잡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 서두르네. 전에 덮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잡부시는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함께 하시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교홍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장순직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강신 원로 목사님 내외의 건강과 또 사모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의됨에 회복되며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교홍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단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존경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고개를 앞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경하게 사용하시는 장순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운 모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살아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장순직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터닝포인트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을 받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교회를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귀한 한기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장순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순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생명들을 헌신하시는 김 목사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금년 선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 시간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이번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순직 목사님, 목사님 강단에 서신 것만 봐도 참 저는 은혜가 돼요.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 집회에 오시는 것을 수락하시고 정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번 집회가 우리 평생에 정말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 드림교회가 불났나. 어떤 분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건물이 작은 용접 물티로 한순간에 제동으로 변했습니다. 조상식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옥상에는 불기둥이 소용돌이치며 솟구치고 내부는 온통 불구름의 염으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벌써 30분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로 1000제곱미터 규모의 교회 예배당과 목재의자 등 내부 집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바로 옆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도 출동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나자 인근에 사는 신도들이 몰려나와 오열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큰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한편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초라할까? 그러잖아요. 아, 참 그냥 계속 앉아서 그냥 감탄이 나오고 부러움과 또는 그냥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감격.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로군요. 나 교회 옮길까 봐. 강원도. 짜증나. 덕란이길. 진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그냥. 나 여기 등록하면 안 돼요?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교우들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최상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용사들로 거듭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 행하며 예배가 예배가 아닌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이름 부흥. 진짜 부흥 그러면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그 단어 선교, 부흥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부흥. 동서고금 남녀노소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땅에 발붙이고 하늘로 머리 두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흥일 겁니다. 부흥.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애절한 부흥인데 성경에서는 부흥을 어떻게 다루느냐? 성경에서 부흥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가 되고 탄식이 되고 그래서 부르다 죽을 이름 부흥이건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딱 한 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슴 일렁이게 하는 단어 부흥. 그런데 성경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흥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봐야 할 일 아닐까요? 부흥이 뭐냐? 부흥은 우리는 이게 이제 한글로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한문이잖아요. 부흥, 다시 부흥할 흥.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게 부흥이에요. 영어로 revival, restoration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여다보면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하이예후가 이제 부흥이란 말인데, 이 하이예후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살려내다. 뭐라고요? 완전하게 살려내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부흥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기를, 10명 모이던 교회에 200명이 모이게 되었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교회 재정이 풍요로워졌다. 뭐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흥을 수량적인 것으로, 물량적인 것으로, 혹은 더 나가서 소유론적인 것으로 우리는 부흥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수량적이거나 물량적이지만은 않은 거라는 거죠.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길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완전하게 살려내는 것이 뭐다?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한 말씀은 제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그리고서 제가 제 평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신의 한 수로 말할 수 있는 교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에 그런 과목은 없는데 하박국의 부흥론, 그게 이제 제 전공 과목이 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하박국의 부흥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자기에게 체험되어진 신앙의 간증들이 다 있으련만 제게 있어서 신앙 간증은 상당히 이제 가슴 저릿저릿한,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낸 설교 한 편. 그게 이제 오늘 하박국의 부흥론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31살이니까 아주 뭐 그냥 호적의 잉크도 덜 마른 그런 그냥 애송이 전도사 때에, 그것도 교회에서 뭐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 그냥 집사였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기를, 장집사, 예, 저 강원도에 버려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좀 맡아주렴, 그래요. 근데 제 소원은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전 아마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서라, 무슨 아마존식이나, 넌 참 주제도 모르고 참 오지랖이 참 넓다. 그게 이제 거기를 가라시는데, 담임 교역자가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포도청이라는 거죠. 그 포도청이 뭐야? 목구멍이거든요. 그래서 격언에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만 야반도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난 교회인데 거길 가겠냐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쭐게요. 가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 몸, 거룩한 밤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시겠습니까? No, thank you. 거길 내가 왜 갑니까? 강원도
막 덕난이 낄? 에이, 제가 이름에도 국제통입니다. 나 미국 갈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마존에 가고 싶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가라시는데, 아멘. 그리고 31살에 이제 그곳에 가게 돼요. 근데 시골에 가면 쌀은 흔할 줄 알았어요. 시골이니까 쌀은 흔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근데 시골 사람들한테 쌀은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수매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일부 이제 큰딸네 적은아들네 해서 붙여줄 거 남겨놓고 최소한 자신들의 최선의 양식 외에는 쌀이 남아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오히려 도시인들보다 쌀은 더 귀한 거죠, 그곳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구멍이 흡족하질 않은 거야. 늘 그저 줄인 창자를 가지고 어린 것들의 그 칭얼대는 보채물 들어가면서 물 먹어. 먹일 게 없으니까 물 먹으러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그 동네 가까운 곳에 삼양 우유 공장이 있었는데, 이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삼양 우유 공장에서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주는 분이 계셔요. 그 할아버지가 온종일 뙤약볕에서 수고하니까 공장 직원들이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제 뭐냐면 불량난, 이제 인쇄지 불량나고 또 유통기한을 만나면서 되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라고 주면은, 노인네가 그걸 이제 요만한 박스에다가 채곡채곡 이제 챙겨갖고 이제 옷으로 덮어놓는데, 그 까만 잠바가 아주 그게 우유를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녁에 찌릉찌릉, 그리고 자전거를 몰고 들어서 전생 기세요? 그래요. 나 여기 있더래요. 이제 그걸 애들을 먹이다 보면은 애들이 살이 뽀얘져요. 근데 이제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잘 나가다가 아다리. 그리고 이제 이질이 오면 이제 쫙쫙 쏟아내는 거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대책 없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 수급가 너무 비싼 세상에서 가난한 전도사가 아이들 데리고 그것도 한 시간씩이나 버스 타고 나가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늘 그렇게 가난했던 내게 있어서 정말 내가 부르다가 숨질 이름이요, 부흥이었어요. 부흥. 그런데 그 부흥에 그렇게 목이 마르고 그렇게 부흥 그러면 가슴이 울렁울렁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제 열정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31살짜리 그만 전도사가 어느 날 낙하산을 타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문막에 뛰어내려갖고 이제 무식이 용감이라고 막 다니는데, 내가 우리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나 우리 한경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큰 도전을 받는 건 마지막 하얗게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열정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오늘도 지금 몸이 별로 불편하신 줄 아는데 전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조금 그래서 그러신데, 이게 팬데믹만 아니면 지금도 여기 안 계실 거라고요. 선교지에 나가 계실 어른이라고요. 참. 내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국제총회하고 나하고 맞는 코드는 그거다. 난 정치적이진 않다. 근데 무식이 용감이라고, 난 무식해서 나는 용감하다. 그래도 나는 달아서 못 쓰게 되는 인생이보다는 그냥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기보다는 달아 빠져서 못 쓰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어찌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거죠. 나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아끼고 인색하다가
전부 연기 만들고 재 만들고 티끌 만들지 말고 있을 때 자리요. 따라해요. 있을 때 옆에 사람 보고 있을 때 자리요. 있을 때 잘들 하십시다. 어느 날 내가 경험론에 의하면은 어느 날 연기되고 티끌되고 다 체대된 날이 없디다.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던가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남은 건 트라우마로 가득 채워진 아픈 가슴만 남았어.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시 말하지만 그건 실패자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실패, 거기에 실망, 거기에 쫄망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날아올라서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성공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열정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꽃 줬다고 마늘 캐주고 담배 따줘가면서 그냥 말이 신방이지 그저 반모섬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참 한 끼 얻어먹으면 그게 온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남는 건 싸주니까, 싸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서 아이들 먹이면 이제 생계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그 가난했던 시절, 제 젊은 날 그렇게 비루하고 남노했던 시절에 내 열정은 꺼지질 않았어요. 그 전체 마을 호수가 한 7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이건만 거기에 95% 이상을 이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오든지 노망난 할아버지가 나오든지 그 집 손녀가 나오든지 아무튼 다 우리 교인이야, 각 가정들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서 지역 사령관으로 등극을 하는 거야. 나만 이제 나서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부동 자세로 충성 이렇게 하잖아. 군대 안 가봐도 모르지. 쉬어. 그리고 이제 열정을 다해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교회가 형편이 나아졌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게 남의 땅에, 땅은 한 평도 없는데 남의 땅에 그냥 누군가 그저 헌신하느라고 블록 몇 장, 스레드 몇 장, 그래서 27평짜리 그저 엉성한 예배당. 그건 제가 가기 전에 그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앉아서 술판 벌리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소변 보고, 그리고 거기다 이 병 깨트려놓고 그리고 가는 그냥 동네 그저 망나니들의 그냥 쉼터 정도. 그런데 그런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니라. 그래서 그냥 기도로 기도로 그 약한 무릎을 그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더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나이 43살에 위암이 걸렸어요. 위 70% 이상을 절제를 하고 그렇게 그저 비실비실 하면서도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질 않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동네 볼링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 2,000평 된다는데 1,500평이 주차장이고 500평이 그 안에 볼링 레인이 한 20개 가깝게 되고 노래방, 당구장, 스낵 코너, 오락실 뭐 이래갖고 레포츠 센터가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대박. 오,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귀 밝으신 하나님이 들으셨어. 나는 그냥 괜히 배 아파서 한 소리였는데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라기보다는 괜히 너무 엄청난 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그거 내가 나 달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깔고 앉은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 그냥 해본 소리지. 근데 귀밝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그 이름도 호화찬란한 IMF. 쫄망했잖아. 그 전기 다 끊기고 경매 났잖아.
27억짜리인데 그래서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 계속 유찰되고 3차 경매에 났는데 27억짜리가 6억 4천만 원에 났어. 어이? 돈 있어? 없어? 미친. 어? 아이고, 100만 원도 없어요. 뭐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6억 4천 싸기는 싸다마는 그러나 그림의 떡이로세.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눈치만 보다가 내가 어느 날 교인들 앞에 그거 우리 경매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사랑만 그 은혜 충만한 교인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댐벼. 왜 무모하다는 거죠. 젊은 전도사가, 젊은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고 6억 4천 우리 교회 재정 100만 원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도 더 야곱 같아갖고 나는 야곱이 왜 야곱이 야비에서 야곱이다. 그래서 빼앗고 속이고 붙들고 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요한 야망이 내 안에 거룩함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다 반대하는데 그걸 제가 경매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아무튼 그냥 구사일생 그냥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리고서 그걸 이제 예배당으로 꾸미게 됐잖아요. 나도 보통 배짱은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다 그래. 알아봤어. 그쪽이 나를 제일 크게 비웃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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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지금서부터 그쪽은 안 쳐다보고 설교할게요. 진짜 내가 괜찮은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어디선가 시골 구석인데도 모여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야 이게 내가 그렇게 노래하고 꿈꾸던 그래서 부르다 죽을 이름인 부흥이 오늘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거야. 대박. 오 진짜 너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예배당이 그래도 그득하게 차는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볼링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천장이 덜컥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살림에 빛내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마당에 장로님들이 한번 해보니까 저 양반이 하면은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헌금도 안 할 사람이 제일 뻔뿌질을 잘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대답을 했죠. 콜. 그래서 이제 쿨한 마음에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는 이제 크게 이제 앞에 빌딩을 짓고 뒤에 이제 예배당을 1층으로 볼링장이니까 괜히 앉혀갖고 이제 예배당을 꾸몄는데 이제 겉에 이제 가림막 띄고 이제 곧 정식으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개시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 예배드렸으니 한 달 반 만에 전화 한 통화 왔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게 막 삐웅삐웅대고 웽웽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그래. 그래서 뭐요 이건 또.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불났어요. 뭐요? 어디에? 예배당이에요. 소방소 차는? 30대 나왔어요. 근데 헬기도 왔어요. 근데 다 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꿈에 떡 맛본다고 하던가요? 여섯 번 한 달 반 만에 그 예쁜 예배당, 그 아름다워서 정말 가슴 울렁거리게 만들던 예배당이 한순간에 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떨렁 빚만 20억이 남았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기댈 데 없어서 법에 호소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피해자, 시공사가 이제 가해자. 그래서 왜 마지막 공사다가 용접불똥 때문에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있는 스티로폼으로 불이 붙어서 그게 이제 타고 들어가니까 물을 세상에 와서 온 세상 물 다 퍼다 끼얹어도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만 예배당을 홀랑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많았던 돈 한순간에 재 만들고 티끌 만들고 먼지 만들고 말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졌네요. 왜? 법에 가면 법이 통할 줄 알았는데 법에 가니까 법이 안 통하고 돈이 통하더라고요. 무슨 돈? 변호사 선임 비용이요. 나는 동네에서, 내가 피해자니까 동네에서 쌈직한 변호사를 썼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심상치 않게 물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저 부장판사 효력, 아직도 약발 남아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사서 떼돈을 드린 거야. 그래서 돈의 논리 앞에, 변호사의 이게 파워 앞에 우린 덧없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물어줘야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거야. 얼마? 3억 3천만 원을 물어주래. 일은 된장. 뭐라고? 근데 이 더 기가 막힌 거는 3억 3천이 이게 이제 1심, 2심, 3심 가면서 막 하다 보니까 민사라는 게 이게 변호사만 좋은 일 하더만. 그래서 이게 연리 25%로 이자까지, 법정 이자까지 물고 나니까 3억 3천만 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것도 10억이야. 그러니까 30억이 늘어나는 거야. 교인은 없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데요. 예배 드리면 그래도 사모님 헌금이라도 얼마씩 이제 들어오니까 이자라도 감당하겠는데 이걸 챙길 만한 이 예배 공간도 이제 안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왔어요. 자기 교회가 불이 난 걸 알고 그만 그 아들 녀석이 내 목회를 일렬에서 봤거든. 일렬에 앉아갖고 응?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지에 비해 가난하고 남만 목회를 지켜보던 아들이, 그래도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우리 예배당이 제일 큰 건물이라고 자랑했던 아들이 영국 가서 공부하던 어느 날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당이 불나는 장면을 누가 찍어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통곡하다 전화를 한 거야. 진정하고 눈물을 자꾸 삭히면서, 아빠 왜? 왜 말 안 해? 뭘? 불났다며.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됐어.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 그럼 괜찮지. 주님이 계신데 괜찮아. 아빠 씩씩한 거 알잖아. 갈게. 오지 마. 너 비행기 값 줄 것도 없어, 아빠. 그랬더니 들어와갖고는 까맣게 주저앉은 예배당을 바라보고는 이게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나 진짜 울고 싶었는데 나 못 울었거든. 교인들 볼세라. 내가 울면 교회는 무너지고 내가 흔들리면 교회는 다 흔들리거든. 울고 싶어도 그 눈물을 이를 악물고 참아냈던 그날 아들 녀석이 와서 내 대신 울어주는데 후련하긴 하다만 내가 한 말이, 조용히 안 해 너? 교인들 들으면 어떡하려고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 길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화병. 여기서 불이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천장을 반듯하게 보고 누워갖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병원 들어가서 보니까 유방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데 두려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이제 우울증,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그리로 연결선을 이제 구축하는 거야. 공황장애.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이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 그게 바로 죽음인 거야. 내게 죽고 싶어 죽겠는 거야. 대책이 없어. 교인들은 울다 울다 지쳐갖고 늘 눈두덩이가 퉁퉁 불어있어. 이렇게 퉁퉁 불어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선 못 울어. 피차 민망해서 서로 면과 면을 대하지를 못한 채 그냥 서로 얼굴을 피하는 거야. 그린이 앉아서 울면은 이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전염력이 강한 거 아세요? 누군가 이 소리만 나면 그날 그냥 통곡의 바다가 돼버리는 거야, 순간에. 왜? 그 가난한 민초들, 우리 교인들 기껏 해봐야 한 달 평균 그저 수입원이라고 해봐야 그 공장 현장에서 받아오는 그저 좀 뭐 해봐야 2,300만 원, 3,400만 원, 그리고 좀 고급으로 조금 올라가서 저 받아봐야 그저 한 500만 원, 그게 우리 교인들의 전체 생활 수준인 거야. 그래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듬뿍듬뿍 원없이 한없이 덜어내서 주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건만, 그래서 그 성전만 완공하면 주의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그렇게 성전만 만들면 축복은 혼자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던 그들.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재를 만들어버린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 아,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불이 났는데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뒤져도 본문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찾아낸 본문이 오늘 하박국 3장 2절이야. 그리고 제목을 붙였지. 뭐라고? 꿈이 불타버릴 때. 되게 감성적이잖아. 근데 설교는 슬퍼. 우리의 꿈이 그만큼 행복으로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한 방에 불태워버리신 거야. 그게 연기가 되고 티끌이 되고 다 채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다가 그날 내가 비싼 수업료 속에 얻어낸 내 그 강의 안이 바로 하박국의 부흥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박국도 나하고 똑같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선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을 노래하고 꿈꾸고 갈망했으련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작 제시하신 비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그 젊은 청년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쓸만하고 보암직한 아낙네들은 모두 바벨론 군대의 성적 놀이개가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바위에 매침을 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조국의 멸망의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는 깜빡 자지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뭐가 흔들려? 창자가 흔들려. 그 목소리로 인한 내 입술이 더 큰 소리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내 떨리는데 이 창자에서부터 떨림이 오는 거야. 그리고 입술이 다 뭘 말하려면
그게 이제 신경계통에서 받는 영향일까요? 입술이 팍 떨리는 거야. 그리고 입술이 이 붉은기가 없어지고 입술이 시퍼렇게,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하고, 이게 누가 봐도 곧 죽을 사람처럼 이제 사람이 자꾸만 초라한 행색이 되는 거야. 내가 아니 교인들 앞에 나라도 당당하고 혈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어느 날부터인가. 그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게 들어오는 거야. 내 뼈가 썩는 거야. 속이 상해서 속이 썩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까맣게 주저앉은 예배당 바닥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삿대질을 시작을 하지요. 어찌 미니이까? 어찌된 연고이니까?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실 뿐이죠. 답이 없어.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데 내 생에 가장 큰 위로자, 내 곁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어쩌면 나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내조차도 이제는 곧 내 곁에서 곧 사라지고 말 것처럼 여겨지던 그 두려움. 오늘 방사선 치료를 한 열댓 번 받았을 때인가 아내가 자꾸 이 겉옷이 이제 자꾸 젖어 내리고 뭘 거기다 뭘 대고 그러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방사선이 어떻게 레벨이 잘 조절이 안 됐는지 화상을 입어갖고 유방이 이 화상을 입어서 유방이 이렇게 막 그냥 진물로 내리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내리는데 아내가 이제는 한계가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어느 날 문득 자다가 이 사람이 내 곁에서 없어지면 나 누구 믿고 사나? 그래도 가난해도 그저 진짜 시골 교인들을 그저 개 주라고 개 죽소 주라고 퍼주는 보리밥을 갖다가 그걸 가족들하고 보리밥을 해서 그걸 비벼 먹으면서도 그 배부름에 행복했던 그 아내, 그래도 절대로 궁핍한 내 생 안에서 아무도 우리의 궁핍함을 몰랐던 그 아내의 화사한 얼굴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시름 이 사람 죽겠네. 좀 좋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꾸 죽고 싶다는 이 충동 있잖아요. 예, 죽고 싶다는 충동은 뭐냐면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게 뭐죠? 우울증이 오면 그건 병증이거든요. 병증인가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내가 찾아낸 놀라운 반전이 뭐냐? 이게 부흥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흥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17절 말씀, 이게 17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부흥은 뭐예요? 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늘어나고 밭에 먹을 게 막 지천에 널브러져서 막 냉장고에 다 썩어버리는 정도 말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막 거기다 이 우리의 양떼가 막 그냥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막 거기다 굵직굵직한 장로님들이 막 소떼가 돼서 막 버글버글하면 우와 대박! 이 그럴 수 있으련만, 그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흥이련만, 내게 그게 티끌되고 연기가 되고 꿈이 돼버린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라고 고민하던 날 하박국이 내게 보여준 진짜 믿음은, 자 17절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갈게요. 시작. 아, 오늘 여기에 대반전이 뭐죠? 여기 터닝포인트는 바로 찌라도. 따라합시다. 찌라도. 찌라도. 없을지라도. 난 있어야지만 부흥이라고 우겼는데 하박국은 전혀 그 놀라운 비전 앞에서 그는 놀라지 않거든요. 왜요? 꿈을 체지했거든요.
부흥은 소유론적인 것이 아니고 물량적인 거나 수량적인 게 아니라 오직지라도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그게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목사가 말이에요. 어리석고 이렇게 은큼한 목사가요. 내가 꿈꿨던 부흥은 사실 반사 이익을 노리는 꼼수였거든요. 왜? 여러분 양떼가 많아지니까 양젖에서 수입이 톡톡해지는 거야.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야. 아세요? 소떼가 들어왔다고요? 아, 그건 더 말할 수 없는 대박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내 지갑이 두꺼워지고 내 카드가 돈이 점점점 액수가 늘어나서 어디 가든지 후배들이고 친구들이고 그저 교인들 앞에서 됐어요. 내가 계산할게요. 오늘은 내가 쏜다. 그리고 그날 종치는 거야. 내가 막 용감하게 막 그래서 가서 막 카드를 어디다 긁어도 우리 재정부에서는 어디다 쓰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쓴 대로 다 지출해 주시는 착한 장로님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내가 큰 교회 목사 소리 듣고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언제나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는 내가 잡는 거야 이것들아. 따라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러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만 그 시골 교회에 아주 궁색하고 보잘것 없던 목사가 어느 날부터는 자꾸만 건방기가 들어. 그래서 껍죽대고 깝죽대고 깝치는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 디데이. 그래서 나를 저 부산까지 내려다 놓고 그려놓고 하나님은 거사를 집행하신 거야. 왜? 내가 만약에 분란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다음은 그저 타다 남은 올겐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고 내가 타다 남은 장의자라도 하나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죠. 우리 교인들도 나 닮아서 다 열정으로 뭉쳐갖고 아무튼 그날 불 속에 소방대원들이 막아서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다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모를 그 열정 속에서 그들은 그 불이 나서 그게 다 전소되기까지 몇 시간을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통곡을 해댔을 테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무슨 일을 내가 저지를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저 최남단 부산까지 내려다 놓고 하나님은 내가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건 부흥은 뭐예요? 예배당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 예배당은 현상이었던 거죠. 그 안에 양떼도 그 안에 소떼도 그건 현상인 거예요. 본질은 뭐야? 본질은 하나님이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나의 즐거움은 어쩌다가 시골 교회에서 일망정 어느 날 교인들의 등록카드가 몇 장씩 겹쳐 올라오는 날이 내게는 잔칫날이고 그날이 진짜 즐거워서 파티하고 싶은 날이었죠.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은 간데 없어서 나는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 교인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꽤 괜찮다는 차를 빼다가 목사님 저 뭐야? 목사님 차 빼왔는데요 장로님들이요. 그날 나 돌아서서요 얼마나 하루 종일 희죽대고 기뻐했는지요. 아싸라디야 빠샤 막. 내가 이렇게 바보야. 내가 이렇게 은큼해. 그러니까 부흥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살려내야 되는데 이 부흥이 나는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땅에서 누리고 똥똥대고 싶고 내가 어디 가서 보기에 힘주고 싶었던 그 얄쌍한 믿음, 그 야비한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테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빌립보의 마술사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뭔가 누구인가 행세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하고 내가 앞에서 누군가에게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덤비는, 하나님은 싹수가 노래져 버린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날부터 팔고도 붙이고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깨달은 건, 아, 나의 즐거움의 본질은 여호와다. 나의 기뻐함의 본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구원이다. 아멘. 공감? 그럼요. 그게 공감이 돼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당한 이 모든 시련 앞에 오늘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현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19절 말씀이에요. 자,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안 흔들렸느냐 그걸 내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박국의 힘의 축이 나하고 똑같아서 부흥인데 부흥의 내막이 많아지는 거, 무성해지는 거, 막 그래서 우리의 양떼가 늘어나고 외양간의 소떼가 늘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 속의 멸망을 보고서 힘의 축을 이동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힘은 뭐냐면 목사에게 힘은 예배당의 배경이 되고 거기에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이렇게 나와 함께 눈물을 주의 병에 함께 섞어서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힘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나의 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그 하나님이 힘이란 사실을 나는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는 드디어 힘의 중심축을 다시 제자들로 옮겨놓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다 거둬가셨는데 할 말 없나이다. 주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나의 힘으로 그분만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모든 삶의 소망으로 삼고자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던 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그랬더라고요. 카톡을 보냈는데 한방 하나님이래.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나, 무슨 한의사 쪽하고 결탁을 하셨나, 한방 하나님, 한방이 뭐야. 그리고 다시 읽어봤더니 한방 하나님, 사는 것도 한방이고 죽는 것도 한방이야. 까불지 마. 그렇죠. 깝죽대니까 한 방에 날려버린 거야. 훅 부니까 다 날아간 거야. 근데 다시 회복도 한 방인 거야. 그래서 기력이 없은 날마다 그저 코가 석자가 빠져가고 죽을 생각으로 충만했던 내게 오늘 하나님은 반전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평창 동계 올림픽. 그것 때문에 시골을 어떻게 그냥 경매로 얻어낸 땅, 돈 100만 원도 없이 어떻게 어거지러 하나님이 기적 속에 깔고 앉은 땅이 그래도 그저 한국 평수로 한
5,000평 되는데 그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게 수십만밖에 안 되는 땅이 어느 날 막 따블로 따따블로 막 이렇게 뛰더니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왔잖아. 우리 교회 경매 잡았던 은행에서.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다. 목사님 이번 명절에 갈비 한 짝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돈 필요하면 더 갖다 쓰세요. 내가 그날 돌아서 전화 끊고 내가 막 너무 흥분한 나머지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 말이야. 죄송해요. 웃자고 그랬어요. 그럼요. 반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지 않고 그 하나님 그 본질 속으로 내가 충실해질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며 그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오늘 결론은 19절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저 한국 강원도 원주 그리고 문막 읍 덕난이길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도 내가 그냥 온 거 아니야. 내가 배짱 부리고 왔다. 왜? 코로나 시절이 뭘 날 부르신대. 그리고 안 가려고 본문 달라 그러고 제목 달라 그랬는데도 한빛 어디 계셔. 내가 막 쌩깠어. 알아? 일십? 일식이 뭐야? 일십. 읽고 씹어버리는 거야. 카톡을. 그게 일십이야. 그게 일십. 왜? 못 가겠어. 안 가겠어.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그러다가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겠어. 목사님 지금 어딘데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정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게 가지 마세요. 지금은 이동하면 목사님도 위험하고 그 교회도 민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품격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다 왔어. 근데 한 시간만 더 하면 나 이제 끝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에 9시간씩 강사 부려먹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세계적인 교회의 1등 교인들을 내 면전에 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번 쳐다봐 줄게. 기도할 거예요. 아 진짜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아쉬운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시골에서요. 그 요즘에 이제 쓰는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를요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조회 건수가 안 되니까 누가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회 건수가 뭐 120건 뭐 이렇게 있으면 열어볼 마음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열려야지만 누군가 열고 들어와야지만 동네 전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유튜브에 대고 원주 드림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가 떠요. 뜨면 거기다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제 구독자가 높아.
꼼수의 대왕이지 내가. 아니요, 진짜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회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건 열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게 열어볼 수 있는 마음이 이 교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구독자가 있어? 그리고 열어볼 때에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오늘 은연 중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겠어요? 근데 시골 교회가 너무 숫자가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뭐 구독자가 뭐 400명도 안 돼야. 그리고 뭐 좋아요? 좋아요는 가뭄에 그저 그 콩나듯 그저 가끔 하나씩 있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까 여기 앉아서 생각하다가 아, 여러분이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면 해줄껴?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터닝포인트가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고, 젊은 사자 같은 힘과 능이 있는 당신의 종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서십시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 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이제 마지막 사부 예배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 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내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지시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업장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며 베풀며 세계선교 마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정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